제가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은 당대 NBA 최고 슈퍼스타였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팀을 우승으로 이끈 리더이자 NBA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였죠. 그 인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마이클 조던은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 배급한 영화의 주연까지 맡게 되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당시 워너브라더스의 인기 TV쇼 루니툰과의 크로스오버 컨셉으로 만들어진 영화 스페이스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며 농구 영화 역사상 가장 큰 흥행을 하였으며 90년대 중반 농구 붐이 일었던 국내에서도 마이클 조던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가 높은 인기를 끌었죠. 아, 그리고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런 따조 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 같은 인기 덕분에 같은 해 영화를 기반으로 한 동명의 3대3 농구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세가 세턴, PC로 발매되기도 했으며 국내에는 PC판이 정식 발매되었죠. 게임은 뭐...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의 스페이스잼의 후속작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주연을 맡았고 루니툰 캐릭터들과 드림팀 툰 스쿼드를 결성하여 아들을 되찾기 위해 상대팀인 군 스쿼드와 농구 경기를 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7월 15일에 개봉됐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저희에게 이런 멋진 한정판을 보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화와 함께 게임도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그 게임의 제목은 스페이스잼 새로운 시대 더 게임입니다. 농구 게임이었던 전작과는 달리 90년대 느낌의 클래식 아케이드 스타일의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툰 스쿼드 멤버가 되어 인공지능 악당이 조직한 가상 군대를 무찌르고 네 조각의 레거시 코드를 찾아 악당의 위치를 파악해 나가야 하는 게임이죠. 와우, 첫 번째 구성품은 컨트롤러네요. 컬러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벅스버니가 좋아하는 당근 색상을 입힌 툰 스쿼드입니다. 툰 스쿼드, 엑스박스 컨트롤러. 컬러가 너무 예쁘죠? 툰 스쿼드를 상징하는 색상, 툰 스쿼드라는 게 뭐냐면 로런 제임스가 팀을 결성한 그 이름이 툰 스쿼드, 툰 스쿼드라는 이름인데 그 팀을 상징하는 컬러,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만든 거죠. 뒤에 보시면은 툰 스쿼드라고 되어 있고 스페이스 잼 어듀 레거시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뭐 엑스박스 컨트롤러야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전세대 엑스박스 컨트롤러에는 이게 디패드가 십자 패드로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약간 대각선도 누르기 편하게끔 하이브리드 디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유 버튼,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립이 생겼어요. 이쪽에 텍스처 그립이 생겨서 좀 더 잡았을 때 안 미끄러지게끔 이런 그 텍스처 그립이 생겼고 이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텍스처 그립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파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얘들은 상대 팀이죠. 군 스쿼드. By the time they get the message, then they out of time. I'm a rapper running circles, running label heads. 상대 팀을 상징하는 디자인의 군 스쿼드 컨트롤러입니다. 뭔가 악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그런 컬러 배치, 블랙과 퍼플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컨트롤러.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Had to hit 'em back with a quick text. Shit, couldn't tell from these big checks. 워너 3000 엔터테인먼트의 가상 세계를 담고 있는 서버버스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 안쪽에 패턴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워너브라더스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이제 뭐 농구공이라든지 뭐 각종 도형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서버버스라고 명명돼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뭐 수량 한정해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인데 아직 국내에는 안타깝게도 판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내 시장이 그만큼 좀 작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 디자인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코드입니다. 아, 이건 너무 소중한 선물이네요. 무려 1년권이라니 눈물이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를 약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셨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그리고 이번 한정판의 하이라이트, 르브론 제임스 액션 피규어입니다.
장난감 같아 무슨. 아 여기 뭐 사운드가 나온다고 하네요. Let's go. 오 드리블하는 느낌의 소리였어. 망치를 받아라. 핫핫핫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은 좀 해봤는데요. 꽤 할만하네요. 엑스박스 측에서 벅스번이 르브론 제임스와 협업해서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아이디어 중 청년 부문, 성인 부문에서 각각 한 명의 우승자를 선정해 이를 토대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게임 패스 얼티밋 구독자에게 7월 1일 선 제공되었고요. 7월 15일 부분 무료화 방식으로 모든 유저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잘 사용해달라며 큰 선물 보내주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감사드리며 소중하게 잘 소장하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페이스 잼 새로운 시대였습니다.